저거 그 뾰족한 거 뭐지? Alright. Hello. Hello. Yeah. This is Captain Zhang. Captain Zhang. Oh, my name is Clover. Yeah. What is Captain? 대장. 선장. 어 선장 맞고. 어 선장. 선장도 하자. 캡틴 아메리카. 플러스 원 포인트. 캡틴. 아메리카. 어 캡틴 아메리카. 아메리칸. 어 아메리칸 여기 아메리칸 앉잖아. 그럼 그 되면 캡틴 코리아. 네. 캡틴 코리아. 캡틴 재팬. 어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방패가 없네. 방패가. 방패 저거 뜯어요. 어 자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방패. 어. 모르겠다. 어. 선이 있다. 아 저거 시계. 이거 풀어가지고 시계. 풀어가지고 방패 이렇게 던지면 돼. 근데 시계. 말려다가 어?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어 그렇지.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하면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네. 재팬. 코리아. 네. 코리아 코리아. 재팬도. 캡틴 코리아. 재팬도. 자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는 방패가 불량품입니다. 아 그냥 TV를 동그랗게 레이저로 잘라가지고 슝 던졌는데. 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자 어, 자 캡틴 아메리카 방패 아주 튼튼하지. 어, 그럼 왜 그러냐? 엄청 튼튼해요. 자, 어, 어. 그래, 좀 튼튼해. 아 보겠다. 띵뽕. 아 띵뽕. 자 캡틴 아메리카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철로드 방패. 어,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가지고 선생님 잘 그리지, 자 이렇게 가지고. 저거 따라. 어 그랬나? 아 맞다. 처리 하고 있어요. 불량. 자 그래가지고 자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왜 튼튼하지? 그 뭐야? 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금방 만들 다이아몬드. 캡틴 딱지 집어넣어라. 딱지 집어넣어서. 자 한 번만 더 딱지 갖고 온다 걸리면은 손에 잡혀 있다. 손에 잡혀 가지고 캡틴 아메리카. 하. 철 그리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아 저거 철이야. 그 뭐지 던졌다가 왜 돌아오냐면요 다섯 개 가지고 어 잡혀가지고 날 볼까 캡 지우개가 떨어졌어요. 오오 발레리나 캡틴 코리아니까 캡틴 코리아. 어 근데 캡틴은 아메리카. Good. 자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왜 튼튼하지? 어. 그렇지. 사람 성격으로 만들어서. 근데 잘 만들어야 튼튼한 거죠. 근데 토르가 번개쐬도 그게 반사돼가지고 팅해가지고. 어. 자 캡틴 아메리카 방패 튼튼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 이유는 왜 튼튼하냐? 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있고 과학기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이야. 캡틴 아메리카 혼자 힘으로는 이 방패가 생겨날 수 없어. 과학자들이 만들어줘야 돼. 아니,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근데 아니야. 과학자들이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캡틴 아메리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이 방패랑 만들어줘야 돼. 아니야. 과학자가 더 중요해. 과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더 중요해. 방패가 중요해요. 방패가 없으면 캡틴 아메리카 없단 말이야. 자 그럼. 과학기술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럼 캡틴 코리아 봅시다. 캡틴 코리아. 자 캡틴 코리아. 캡틴 코리아. 아, 안에 K예요. K. K. 코리아 할 때 K. 맞네. 고려 할 때 뭐지? K. 고려. 자, 캡틴 코리아. 근데 방패가 던졌는데 불량품이네. 안 돌아온다. 어, 아
아니 방패가 다 찌그러지네. 아, 찌그러져요. 살짝 간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저요. 혼자 힘으로만 만들어서. 그것도 있고 맞는데. 어. 종이로 만들어서. 아, 지가 아니죠. 미국은 과학이 발달했는데 한국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 야, 우리도 발달했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 말도 맞는데 더 큰 이유가 있어. 더 큰 이유가. 불량품으로 만들어서. 왜 불량품이 됐을까? 그거 뭐야? 그거. 선생님이 돈 많이 안 주고 만들어 놨어. 그 비슷했어. 어? 아, 비슷한데. 쌤이 정말 조금만 주셔. 자, 지금 월급을 조금만 줬어요, 선생님이. 자,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조금 자, 바로 답을 내릴게. 선생님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과학 기술은 아마 미국이 좀 더 높겠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지금 선생님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지금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쁜 아저씨들이 군대에 아주 높은 사람들 중에 나쁜 아저씨들이 방패 만들려고 준 돈을 꿀꺽했기 때문이야. 자기가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그리고 물량으로 만들고. 이거를 뭐라고 해? 부정부패라 그러지. 나쁘다.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은 안면가사가 잡아가래. 높은 사람들은 이 돈을 훔쳐서 회식을 하죠. 그래 맞아. 그것도 맞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나라는 옳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불량품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캡틴 방패는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틴 방패 자기 자 여러분들은 자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네. 여러분들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나쁜 사람 되면 안 돼요.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아, 그리고 나쁜 사람 만나면 패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튼튼한 방패가 나오겠지? 나쁜 사람 만나면은 무섭게 알겠지? 여러분들 자, 어떤 삶이 훌륭한 거야? 공부만 잘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자 여기 자 1, 2, 3분 보자. 공부 못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자 바른 사람 바르지 않고 바른 사람 바르지 않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공부만 잘하고 바르지 않은 사람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 공부 못하고 바른 사람 저는 공부 못하고 바른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자 1번이 제일 좋아. 그건 나도 인정해. 그럼 2번 3번 저요 3번 저는 공부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자 캡틴 코리아가 불량품 방패를 쓰지 않도록 하려면은 근데 최대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방패 있는데 선생님 보세요. 저거 여러분들이 그거 스웨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지? 네. 선생님 그거 군복이에요? 여기 뭐 진짜요? 태국인이에요? 국가님이었어요? It's Air Force. 아 그럼 어디 군복? 네 이거 선생님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요. 아니 선생님 말이에요. 사람 때 그래? 네네. 수영 선생님도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니? 우리나라니 쌤 우리 똑같아요. 수영 선생님 수영 선생님도 남자였니? 잭슨 수영 선생님도 남자였니? 네 제가요. 끝났어. 제가 배웠던 수영 선생님도 남자예요. 선생님 2등병이었어요? 아니면 병장이었어요? 아니면 원수였어요? 캡틴. 자 캡틴은 선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위요. 캡틴. 근데 대위인데 왜 여기? 오우.